제 생각에는 1시간 20분 정도 하고 또 이거 시험 쳐야 될것 같아요. 맞나?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이 와? 1시간 20분 안 하면 6시 50분 자, 지난 시간에 to 부정사랑 to 뒤에 뭐가 온거 동사 원형이 온 것을 보고 to 부정사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듯이 뭐 리더스 뱅크 할때뭐 이거 네개 중에 뭐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외에도 결과적인 용법 뭐뭐 해서 뭐가 되었다 뭐 이런 것까지 쭉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 파트 1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to 부정사의 형태는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 want to go there. 그다음에 I went to school. 이두 가지를 가지고 1번 문장과 2번 문장 중에서 to 부정사가 들어있는 건몇번 문장이에요? I want to go there. I went to school. 얘가 to 부정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네. 2번은 to 부정사가 아니죠? 오케이. 2번이 to 부정사가 아닌 이유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케이.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지 않았고, 두 번째 이유는 to 동사 원형 대신에 뭐가 왔고? 명사가 왔고, 이러한 to를 보고 그래서 뭐라 그런다? 그렇죠. 이런 툴을 보고는 전치사라 그러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Where did you go라고 묻죠. 그렇죠. 어디로? 학교로란 뜻이고 어디로? 학교로. 하지만 위에 있는 거 I want to go there 할때 to go there는 이런 식으로 go there, go there의 뜻이 뭐예요? 거기에 가다라는 동사의 덩어리도 그렇죠. 그 앞에 to가 있을 때 이럴 때 보고 뭐라고 한다? to 부정사라고 얘기한다. 똑같이 생긴 to지만 전치사의 to가 있고 to 부정사의 to가 있으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경우에 to 부정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 문장 속에서 누가 하는 역할, it이 하는 역할을 했을 때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것 만들어 볼까요? 먹을 것 something to eat. 그렇죠. 이런 게 형용사적 용법이죠.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뭐 하기 위한 어떤 것, 먹기 위한 어떤 것. 제가 이런 걸 보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사. 자, 뭐 끊어있게 했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그래서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에 부사의 역할을 한다. 그럼 왜라는 질문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해석으로 보면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하고,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되는 경우하고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무슨 정용법이라고 한다? 부사적 용법. 여기에 하나 더 붙였죠. 세 번째 무슨 정용법까지도 He grew up to be a doctor. 그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결과적 용법인데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이세 가지 경우를 보고 뭐라고 했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뭘 만들어? 어찌 어떤을 만들면 부사적 용법이 됩니다. 어찌 어떤을 만들면 부사적 용법이다. 어찌 행복한 너를 만나서 행복한. 오케이.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게 들어가고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엄마가 내가 평상시에 맨날 8시에 일어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6시에 일어났어. 그렇죠? 엄마가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와서 뭐라 그러겠어? 너왜 일찍 일어났어? 그랬지. 너왜안 하든지, 왜안 하든지 타고 그래? 왜 일찍 일어났니? 이랬죠. 그럼 내가 뭐라 그랬나? 휴대폰 하기 위해서. 저 엄마 몰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밀린 숙제를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부사적 용법이 맞죠? 왜 일찍 일어났니? 게임하기 위하여. 그쵸? 그럼 뭐 영어로 하면 I woke up early to play gam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사적용법이죠. 맞습니까? 뭐뭐 해서 뭐 이런 경우에도 부사적용법이고 이건 뭐 부사적용법 들어가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명사적용법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랍니다. 이때 이 중에서 to 부정사가 일단 해석으로 봤을 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됐습니까? 결국 이두 가지 다 어떤 질 공통점은 전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 수 있는 거? is로 바꿔 쓸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해석으로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자, 여러분들이 to 부정사의 용법을 앞으로 계속해서 무슨 용법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만 가지고 구분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해석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해석이 그것을 구분하는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구분하는데, 중요한 도구는 될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되니까 명사적이겠구나.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해석되니까 형용사적이겠구나.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니까 부사적이겠구나라고 맞을 수 있는데, 그게 100% 맞는 걸 보장하진 않아. 왜 그런지 좀 이따가 내가 어떤 문장을 예로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어쨌든, 그게 100%는 아니야. 하지만, 해석을 통해서 구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is로 바꿔 쓸수 있는 뜻으로, 문장에서, 누구처럼, is이 하는 역할처럼,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It is good 할때 is을 보고 뭐 하고 있다? 주어하고 있다, 그러죠? 그렇죠? 내 취미는 그것이다. My hobby is it. 그렇죠? 뭐가 뭐 됐으니까, 것이다 됐으니까, 보호도 하겠죠? 그렇죠. 나는 그것을 원해. I want it. 나는 거기 가는 것을 원해. I want to go there. 목적어 역할한다 그러죠? 또 I want it 자리에 it 대신에 뭐 to go there 뭐 또는 뭐뭐 뭐, to sleep 잠자는 것을 원해. 뭐에 to I want to sleep 뭐 이런 것들 왔을 때 목적어 역할을 한다 하고 이때 명사적 용법 또는 명사처럼 쓰인 to 부정사. 뭐 학교 선생님들은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명사처럼 쓰인 to 부정사라고 하시던가요? 명사적용법이라고 하시던가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 적이 없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명사적용법의 투부정사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명사처럼 쓰인 투부정사라고 하시던가요? 또한 적이 없습니까? 박 교수님? 학교에서 저 영화만 보고 있다. 미쳤구나. 뭐라고 하시던가 중에? 저 기억 안 나요. 그렇죠. 잠깐. 이걸 내가 왜 물어보겠어요? 몰라요. 우리 동이 몇 살? 몰라요. 왜 물어보겠어요? 어? 그렇죠.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고 있는지 보는 거죠. 아. 아직 자. 학교에서 유아 수업이라면서 영어만 보고 있다니까요. 그 중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에 it is good의 it 자리에 뭐 해서 to exercise every day 한 문제시야 to exercise every day exercise every day 하면 매일 운동하던데 to 붙이면 뭐네 가지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인데 to exercise every day is good 하면 매일 운동하 그것은 좋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럴 때 to exercise every day is good, it is good 주어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는 뭐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뜻으로 주어 자리에 쓰였죠. 그렇죠? 이때 영어는 주어가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매일 운동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오렌지를 자르는 것은 쉽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to 부정사 구라는 것은 여기서는 오렌지 자르 는 것이라는 뭐의 덩어리 의미의 덩어리 선생님 전에 더 의미의 덩어리는 뭐라고 불리는 애도 있고 그렇죠 구절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뭐가 있을 때 그렇죠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명사절이라고 한다 했죠. 그거 하는 녀석이 누구죠?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것 바꿔 주는 게 누구였더라? 대시였죠. 괜찮아. 어? 너는 친절하다. You are kind. 그러면 이거 더하기 I know 둘을 합치면 나는 안다. 무엇을 한다? 네가 친절하다라는 거. 이거 두개 합칠 때 여기다가 이렇게 I know to you are kind 이렇게 하면 되죠? 안 속네.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들 때는 겉 만들 때는 that을 쓴다고 했죠. I know that you are kind. 이걸 보고는 명사절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까? 구라는 것은 뭐냐? 뭐가 없는데? 주어 동사는 없는데. 주어 동사는 없는데 여섯 가지 질문 중 이게 전부 다 여섯 의미의 덩어리라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가 뭐를 통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 끊어읽기를 통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걸 보고 구나 절이라고 합니다. 뭐 구나 절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명사 구도 있고 명사 절도 있고 형용사 구도 있고 형용사 절도 있고 부사 구도 있고 부사 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at 9 뭔 뜻이에요? 9시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걸 보고 하나의 의미에 동원을 하죠. 근데 얘는 구예요, 절이에요? 구죠. 그렇죠? 그구 중에서 명사 구, 형용사 구, 부사 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셋 중에 무슨 구인가요? 그렇죠. 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근데 when I was 9 years old. 이거는 뭔 뜻이고 내가 9살이었던데 요 카프니까 내가 9살이었을 때죠.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내가 9살이었을 때? 그럼 얘를 보고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구 아니면 절이겠죠? 근데 얘를 보고 구라 그래요? 절이라 그래요? 절이라 그러죠. 근데 절 중에서도 명사 절이에요? 형용사 절이에요? 부사 절이에요? 부사 절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구란 얘기가 나왔길래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를 보고 구나 절이라고 하는데, to 부정사에는 동사는 있지만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그래서 to 부정사 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 구라고 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 녀석이 길어지면 주어 자리에 뭐를 가짜 주어 is 쓰고 진짜 주어는 문장의 뒤로 보내는 이런 구문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배운 거죠? 얘가 안 배웠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o cut an orange is easy를 지금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일단 cut an orange 하면 뭐예요? 그렇죠. 오렌지를 자르다라는 동사의 덩어리죠, 이거. 그렇죠. 근데 그 앞에 to를 붙였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들고 오면 내가 뜻이 몇 개다? 네 개다. 오렌지 자르는 것, 오렌지 자르기 위하여, 오렌지 자르기 위한, 오렌지를 잘라서. 됐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에 is가 왔잖아. 그러면 오렌지를 자르기 위하여 쉽다야, 오렌지 자르기 위한 쉽다야, 오렌지를 잘라서 쉽다야, 오렌지 자르는 것은 쉽다야. 오렌지 자르는 것 그렇죠. 당연히 오렌지 자르는 것은 쉽다가 제일 잘 어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밑줄 긋고 뭐라고 하면 되고 to 부정사 구, 여기 설명했던 to 부정사 구를 보고 to cut an orange를 보고 to 부정사 구라 그러고 쓰임새는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얘기가 곧이 녀석이 뭐처럼 쓰였다라는 얘기? 명사처럼 쓰였다는 얘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그렇죠. What is easy라고 묻겠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무엇이 쉽니? What is easy? 이것도 똑같이 이게 얘가 뭐처럼 쓰였다는 얘기야? 명사처럼 쓰였다라는 얘기다. 됐습니까? 그런데 기니까 이렇게 안 하고 쉽습니다. It is easy. 뭐 하는 거요? 특하단 오렌지. 오렌지 자르는 것은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훨씬 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주어는 I like it 할때 it 하고는 다르죠. 이런 걸 보고는 가주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쵸, 인칭 대명사라고 했죠. 인칭 대명사의 특징은 이라고 해석하지만 가주어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쉽습니다. 오렌지 자르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똑같이 What is easy? It is easy to cut an orang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ld habit이 뭘까요? 오래된 습관이겠죠? Do one's best가 뭐예요? Do one's best. 저 누구누구의 최선을 다하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 poem은 시죠. 오케이. 몰랐다면 찾으세요. Foreign language가 뭐예요? 외국어죠. 오케이. Be good for는 뭐였더라? Be good for. 그렇죠. 뭐뭐에 유익한, 뭐뭐에 이로운, 뭐뭐에 좋다란 얘기죠. 뭐뭐에 좋다. Be good for. 뭐뭐를 잘한다는 뭐였어요? 뭐뭐를 잘한다. Be good at.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봐야지. 수업할 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칼질하고 나서 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재미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란 말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라는 말을 만져주면 되죠. 그다음에 골프 경기 보는 것은 지루하다. 골프 경기 보는 것이란 말은 골프 경기를 보다에다가 만져주면 보는 것이 되겠죠. 오케이. 보링 나왔으니까 뭐 조사할 필요 없고요.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뭐 혹시 모르면 조사하시고요. 오케이. 보어로부터 나온 보어링과 보어들을 비교해서 이세 녀석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강에서 수영하다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죠. 강에서 수영하다를 강에서 수영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말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라는 덩어리를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야채를 재배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은 야채를 재배하다라는 말을 만져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하는 것은 재미있다. 1번은 답이 두 개인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2번은 답이 몇 개가 돼요? 한 개가 되죠. 답게라고 썼네. 오케이. 나중에 왜 얘는 답이 두 개고 왜 답이 한 개인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지 설명하기. 모르겠네. 모르면 뭐. 네가 맨날 좋아하는 거. 그쵸, 가을도 아닌데 맨날 먹고 싶어 하는 거.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명사들 곱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o 뒤에 뭐가 to만 to 뒤에 동사 원형만일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뭐 강에서 수영하는 것 이렇게처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암만 길어봤자 it이라는 얘기 계속합니다. 아까는 it 뒤에 뭐가 오는 경우, it 뒤에 동사가 오는 경우가 포커스 56이었습니다. 왜 it 뒤에 동사가 오면 it이 뭐일 테니까? 주어일 테니까. 근데 지금은 보호하고 목적어라 했으니까, 보호는 대표적으로 be 동사 뒤에 to가 오는 거고, 것이다 되겠죠. 이렇게 합쳐져서.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뭐가 뭐 되는 경우에, 것이, 지금 이제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 됐잖아. 그게 것이다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그랬더니 아빠가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한 짓이야, 이 자식아. 얘기한다. 그렇습니까? 자, 보호 역할하는 것은 여기까지 배웠죠. 뭐뭐 하는 것이 뭐될 때, 것이다 됐을 때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의 뜻은 내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가수 되다. become a singer. 가수 되는 것. become a singer. 가수가 되는 것이다. is to become a singer. 이렇게 한단 말이죠.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내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my dream에서 be 동사가 마치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때 be 동사의 뜻은 be 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고 are 이외에도 was, were도 있지만 am, is, are가 있고 아 예, 고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뜻은 무슨 뜻과 이다 또는 있다란 뜻인데 그 중에서 이다란 뜻일 때 마치 수학의 뭐처럼 역할한다? 등호, equal과 같은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뭐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56하고 57좀 왔다 갔다 좀 해야 할게요. 됐습니까? 뭘 얘기할 거냐? 주어로 쓰인 경우와 to 부정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와 보어로 쓰인 경우의 공통점은 뭐냐? 주어로 쓰인 경우와 보어로 쓰인 경우의 공통점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뭐 생선 요리하는 것은 쉽다. 이건 주어로 쓰이는 거야? 아니면은 보어로 쓰인 경우야? 주어로 쓰인 경우죠. 그니까 그다음에 내 계획은 너무 뻔하죠?
그렇죠. 이번에는 똑같은 말이 뭐로 쓰이고 있다. 아까는 뭐였는데, 아까는 주어였는데, 이번에는 보어로 쓰이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선 요리하다. 그 생선 요리하다니까, cook the fish겠죠. 그럼 생선 요리하는 것, fish는 어렵다였나요, 아까? 쉽다. 아, 쉽다였나요? To cook the fish is easy. 이렇게 하면, 그 생선, 뭐 문장의 시작이니까 템플 써야 되겠네요. 그 생선 요리하는 것은 쉽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to 부정사 군대. 반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꿨더니, 아이고야. 이렇게 바꿨더니 뭐 자리에 있었으니까? 주어 자리에 있었으니까. 아까 전에 그 녀석이 바로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으로서? 명사적용법이었어. 뭘 하고 있다? 주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내 계획은 그 생선 요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계획은 My plan is to cook the fish.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게 생선 요리하는 것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생선 요리하는 것이 생선 요리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를 보고 뭐라 그런다? 보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근데 이두 녀석, 두 녀석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을 근데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죠? 오케이. 이 부분을 뭐로 써도 된다? 쿠키. 그렇죠. Cooking the fish is easy 해도 되고, My plan is cooking the fish 해도 된다. 둘다 가능하다. 이 녀석들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로 쓰인 경우에 to 부정사와 보어로 쓰인 경우에 to 부정사는 아무 제한 없이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대신에 ing를 붙인 뭘쓸수 있다? 동명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뭐로 쓰인 경우에는 목적어로 쓰인 경우에는 자 이제부터 그 설명이 나오죠. 자 목적어 역할할 때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기로 결정한다. 결심한다.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한다. 희망하다로 알아두세요. 자, 몰랐다면 뜻을 알아둡니다. 얘는 decide는 결정하다고, 또는 뭐 결심하다고요. hope는 뭐 하다? 희망하다. need는 알죠?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like도 알 거고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plan이 동사로 쓰이면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expect는 뭐예요? 그렇죠. 기대하다죠.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됐습니까? 이 녀석들은 뭐만을 여기에 like는 좀 빼줘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좀 책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좀 다시 재배치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want 같은 애들, want 같은 애들은 선생님이 초록색 형광펜으로 want처럼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 애들, want처럼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진 애들이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need to do, plan to do, expect to do 등이 있습니다. Okay, like는 왜 빼놨냐? like는 to do가 오던, doing이 오던, 그렇죠. 둘다 목적으로. 얘는, 뭐하고, to, do와, 무엇을, doing. 둘다 목적어 가능한 녀석이고, 지금 want처럼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형광펜 칠한 애들은 전부 다 뭐만을, to do만을, 뭐로, 목적어로 가지는 친구들. want to do. 그래서 그냥 이거를 want를 그냥 놔두면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need to do, plan to do, expect to do. 이런 식으로 익혀두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like 같은 애들은 여러분들 한적 있는데, like 같은 애들은 뭐가 있었더라? like랑 거의 비슷한 love. 그렇죠. love의 반대뜻인 hate. 그 다음에 또, 아, 벌써 거기로 갑니까? 그 다음에 continue도 있었고, continue 뜻이 뭔데요? 그렇죠. 계속하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할때 continue to do도 되고 continue doing도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둘 남았네. start랑 또 begin. start, begin. 이런 애들은 like를 포함해서 모두 다 의미 변화 없이 to do가 오던 doing이 오던 전부 다 가능한 친구들이다. 됐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 갔어? 아이고 시끄러워 자식아. 아니야 더운 게 아니고 졸려. 쌤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거죠, 그쵸? 투두와 두잉을 모두 의미 변화 없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더라? Like, begin, start, love, like, hate, continue. 이런 애들은 모두 다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투두만 좋아하는 애들이 뭐가 있었더라? Want, hope, plan, decide, want, faith. Would like, 원하다죠. Like가 아니야. Like는 다 되지만 would like는 to도밖에 안 돼.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그 다음에 실패하다는 뭐죠? Fail to do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기대하다? Expect to do. 여기까지는 다 알죠? 그쵸. 그럼 얘는 뭘까? 뭐뭐 할 여유가 있다? Afford to do. 그 다음에 desire to do. 그 다음에 choose to do. 그 다음에 의도하다 intend to do, mean to do. 그 다음에 얘는 알텐데 promise to do, try는 아닐텐데요. attempt to do, offer to do, refuse to do 등이 있는데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 중에 want to, hope, plan, decide, would like 써두세요. would like, expect 나오죠? choose도 써주세요. choose. 써요? 네, 추가로 써주세요. to 부정사의 명사 제공법만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 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좀 필기해 두셨으면 하는 것들 would like to do. 그 다음에 choose to do. 그 다음에 mean to do. 그 정도는 거기 책에 없는 것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would like. 아 그렇구나. 시한부 인생이야? 시한부 인생이셔 혹시? 맞습니까? 시험 없죠? 네. 오케이 이런 녀석들도 투두 말 좋아합니다. 시한부 영어 없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할 건데요. 밑에도 다 갈게요. 근데 여기 있는 녀석들의 공통점은 그냥 무작정 뭐 외우려면 힘들잖아. 플랜 투두 enjoy doing, afford to do,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사람의 뇌라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묶어주면 좀 더 작동을 잘 하거든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to go there를 다 붙일 거야. want to go there, hope to go there, plan to go there, decide to go there, would like to go there, expect to go there, 뭐 desire to, 뭐 choose to go there, mean to go there, promise to go there, 뭐 이런 게 했다 치자. 네. 그러면 go there는 go there는 want to go there 하든 hope to go there 하든 plan to go there 하든 would like to go there 하든 expect to go there 하든 전부 다 언제 go there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to go there를 언제 하게 돼? 미래에 하게 되죠. 내가 만약에 거기 가는 걸 원하면 과거에 간 거예요? 현재 가는 겁니까? 그렇죠. 앞으로 미래에 가고 싶다는 얘기죠. 가고 싶다. 그렇죠. hope to go there 거기 가는 걸 희망하면 언제 가게 갈 수 있는 거야? 미래. 네. 그렇죠. plan to go there. 이거 너무너무 미래죠. 네. 거기 갈 것을 계획하는 거. 미래. decide to go there. 거기 가길 결정했어. 미래 가겠죠. 그렇죠. would like는 want하고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expect to go there. 거기 가기를 기대해. 그렇죠. 그럼 언젠가 그 기대가 실현되면 미래 가겠죠. 그렇죠. 뭐 choose to go there는 decide to go there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뭐뭐 하기로 결정한다. 뭐뭐 하기로 선택한 건 결정한 거잖아요. choose to go there, decide to go there 똑같고 mean to go there, 거기 갈 의도야. 그렇죠? 그럼 거기 갈 의도로 내가 거기 가려면 돈이 한 500만 원 든대. 그럼 거기 갈 의도로 내가 열심히 적응을 하고 나서 미래에 가겠죠. 그렇습니까? promise to go there. 자, 우리 결혼하면 그렇죠? 신혼여행으로 뭐 몰디브로 가자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프라미스 하죠. 약속.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막상 갈 때 되면 아 돈 아깝다 우리 저 동남아 가자고 그래서 뭐 어쨌든 뭐뭐 하기로 약속하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미래에 이루어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공통점이 to-do의 행동을 언제 하게 된다? 미래에 하게 된다. 됐습니까? 이걸로 다, 이게 무슨 규칙은 아니야. 그런 딱 들어맞는 규칙이 있는, fail to go there는 거기 가는데 실패하다잖아. 이건 좀 느낌이 다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그리고 또 이러니까 뭐 어디 거기에 거기가 뭐 좋은 곳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좀 희망찬 미래적인 계획적인 이런 느낌이 드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경향성이 있다. 투두만 좋아하는 애들 됐습니까? 경향식은 아니고요. 됐습니까? 재미없네요. 자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면 가끔씩 뭐라고 시비 거는 애들이 있느냐 하면은 뭐 가끔씩 오케이 okay. 와이프하고 같이 마트에 갔더니 와이프가 나한테 I want the washing machine 이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내가 영어 공부 안 했어. 그러면 야 이 바보야 want인데 어떻게 washing이야. 어 그러면서 뭐라고 쳐라? to wash려고 쳐라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보유명사도 아니고요. 이게 그냥 무슨 소리야 이거.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I want to eat. 뭐야? 이게 세탁기란 뜻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아 want to 뒤에는 to do만 와야 되는데 doing은 못 온대가 아니란 말이야. 어? 자 이런 것도 그러면 또 이렇게 써놓으면 또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애들도 있어. 'I want the bird singing in the cage.' 아우 틀렸잖아. 'want'인데 어떻게 이거 저 'to sing' 해야 돼. 맞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문장이냐? 내가 원하는데 뭘 원하냐면 새를 원한대. 새는 새인데 어떤 새를 원한대? 는 그 새를 원한다. 엄마 저기 노래하고 있는 새 좀 사주세요. 얘는 뭐야 이거 동명사가 아니고 뭐야? 과거분사.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현재 분사로서 얘를 꾸며주고 요렇게 합쳐져서 이게 얘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이시란 말이야. 얘는 동명사가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자 want 뒤에는 to do만 와야 된대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want 뒤에 어떤 행동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뜻으로 안만 길어봤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에 to do가 와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먹다 라는 말을 내가 이걸 먹고 싶어요 이런 거 얘기할 때 I want eating this 가 아니고 I want to eat this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아까 전에 구란 얘기했죠. 구 덩어리. 그렇죠? to do의 부분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졸려합니까 오늘 양 사이드로. 그렇죠. 눈이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초이는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 졸면은요 동시에 안 졸아요. 그렇죠. 한 명이 졸고 좀 이따 정신 좀 차리면 다른 애가 또 졸고 막 이릅니다. 아 배고파.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희 어린이 몇 살? 배고파요? 몇 살입니다. 아 그렇군요. 깎아서 깎아줄까요 선생님이? 돈 주세요. 뭐 툭한 돈 달래? 지금 그럼 숙제는 다 했냐? 네. 네. 너 때문에 지금 쓸데없는데 자꾸 맥 커터야? 맥을 끊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want 뒤에는 want 종족이라고 할게요. want 종족.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offer to do 뭐 이런 것도 있었어. mean to do, expect to do. 하여튼 want 종족들 뒤에 doing이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무엇을 결정했는데 우리 끊어있게 해보란 말이야. 끊어있게 해봤더니 아 이건 이 문장은 나는 뭐 친구들과 함께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함께 숙제하는 것을 결정했다, 하기로 결정했다. 어? 무엇을 결정했다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집에서 숙제하는 것을 일대 투두를 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조금 더,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트가 끝나고 나면 동명사 파트도 하게 될 건데요. 거기서 이제 enjoy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enjoy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리 들어봤는데 enjoy는 거꾸로 want랑 반대로 doing만 좋아하죠. 네.
그럼 뭐 나는 노래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I enjoy singing 이렇게 해야 되는 말 거꾸로 I enjoy to sing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I enjoy singing.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러면 I enjoy 뒤에 어떻게 이렇게 오냐? 이거 becoming으로 바꿔야지 이릅니다. 그럼 이거 잘라 보세요. 누가 뭐 하냐면 내가 enjoy 하죠. 그렇죠?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 What이 보이죠?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 Why? 그렇죠? 내가 즐기는데 뭘 즐기냐면 노래하는 것을 즐긴대죠. 그렇죠? 내가 노래하는 것을 즐겨하는데 왜 노래하는 것을 즐겨한대요? 가수가 되기 위하여. 난 위하여.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을. 자,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뭐에 대한 대답일 때에 대한 얘기야, 그 토막이. What에 대한 대답일 때그 녀석을 동사에 뭐라고 부르고, 목적어라고 부르고, 그 목적어 자리에 알맞은 형태를 하란 거지. enjoy 뒤에 무조건 to do가 못 온다, want 뒤에 무조건 doing이 못 온다가 아니에요. 난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 준적 없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끊어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문법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에 대한 얘기냐? 또이 동사들 뒤에 무엇을 원하니?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무엇을 결정했니? 무엇을 희망하니? 무엇을 필요로 하니? 이때 그때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to do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걸 보고 목적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목적어. 오케이. 그래서 간단한 문장 나와 있습니다. Jack wants to open the window 하고 있죠. Jack이 뭐 하냐면 원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끊어있게 봤더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잭이 원하는데 그것을 원하죠. 그거 뭐? 창문요? 무엇을? 도움 모양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잭 귀찮으니까 he로 하고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What does he want?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로 쓰인 녀석이고 목적으로 쓰였으면 목적어 되려면 it이 돼야 되네. it은 대명사니까 이거 무슨 제용법이다? 명사적 문법이다. 그러니까 want니까 이 뒤에 이거 윗꼬라지 맞니? 당연히 맞다. 이렇게 맞는지 여러분들 뭐 시험 쳐봐서 알지만 다음 중 틀린 문장은 다음 중 맞는 문장을 많이 만나봤죠. 그런 거할때 이렇게 끊어 문법도 할때 문제 풀때 끊어읽기 해보고 그 토막에 그 이미 what에 대한 대답인지 선생님이 설명한 것에 맞는지를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 옆에 문장도 I need to buy an umbrella. 내가 뭐 하냐면 내가 필요로 하죠. 그렇죠. 무엇을 필요로 한대요? 우선 사는 것을. 무엇을 필요로 하니 했더니 우선 사는 것을 필요로 한다. What에 대한 대답이고 it으로 바꿔서 I need it으로 바꿔 쓸수 있네. I need 뒤에 it이니까 이 토막 need에 무슨 어다? 목적어다. 그럼 need는 want 종족이 맞나? enjoy 종족 아니었나? 아, need to do. 맞지?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 자리에 buying 있다고 써 있으면 틀렸단 말이야, 그때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 문제. 뭐, 내 소원은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란 말은 선물을 많이 받다. 많은 선물을 받다를 받다에서 다쳐 떼버리고 받다를 받는 것 만든 다음에 것을 것이다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의 취미는 등산하는 것이었다. 됐습니까? 이었다야, 이었다. 오케이, 분명히 얘기했어 난. 그 다음에 케이트의 계획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나의 어머니의 직업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오케이, A는 전부 다 뭐가 보이냐면 이런 거 보이죠. 그러니까 A는 전부 다 뭐로 쓰인 경우야? 투부정사가 전부 다 보어로 쓰인 경우죠.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뭐 인바이트 다들 아시죠? 인벤트는 뭔데? 그럼 인바이트는 초대하다. 이제 다 알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소풍 가다가 뭐예요? 소풍 가다. 이런 거 통째로 외워놓으라 그랬죠?
그녀의 희망은 뉴욕에서 사는 것이다. 뉴욕에서 사는 것은 뉴욕에서 살다를 만져주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삼촌 만나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1번 답은 몇 개예요? 답두 개죠, 그쵸? 왜 답이 두 개일까요? 됐습니까? 2번 답이 하나죠. 오케이. 1번 답이 왜두 개일지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준거 있는데, 왜 답이 두 개고 왜 답이 한 개인지 얘기해 주세요. 풀이할 때. 그니까? 오케이. 할때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힌트 줬죠? 그쵸? 네, 갑니다. 자, 다음 포커스 50분. 지금까지는 나만 길어봤자 it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었고,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to 부정사가 뭐로, 뭐처럼 무슨 시로 쓰이는 경우? 그렇죠. 어떤 시로 쓰여서 뭘 꾸며주겠어? 어떤 뭘 만들겠다? 것을 만들겠죠, 지금부터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형용사적 용법은, 자, 영어에서 형용사,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죠. 지금 화살표들 보이죠? 그래서,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인데, 뭐뭐 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뭐, 이 뜻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뭐뭐 하기 위한. 이거 전부 다뭐 비슷비슷한 뜻입니다. 집에 갈 시간, 집에 갈 시간이나 집에 가기 위한 시간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책살 돈이나 책 사기 위한 돈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해석 선생님이 해석만 갖고 하면 안 된다 했었습니다. 좀 이따가 왜 해석만 갖고 하면 안 되는지는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해석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냐?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집에 갈 시간. 이런 게 할입니다. 할. 할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뭐야? 이러는데. 집에 갈 시간, 책살 돈. 이런 거. 됐습니다. 이런 걸 보고 형용사적 용법이랍니다. 자, 형용사가 하는 일은 당연히 뭘 꾸며줄 수 있다? 명사. 그렇죠? 명사나 대명사인데, 뭐 똑같이 전부 다 뭐를 얘기하는 거야? 것을 꾸며준다. 그래서 뭐 만든다? 합쳐서 뭐 만든다? 어떤 것, 마실 것.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두 덩어리, 최소 두 덩어리가 되니까 당연히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뒤로 갈 수밖에 없다. 뒤에 위치하게 된다. 그니까. 그래서, I have a lot of work to do 하고 있죠? 그쵸? 그럼 내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는 거야? 해야 할 많은 일. 나할일 많아, 이 말이죠. I have a lot of work to do. 맞습니까? 오케이. 일하다가 뭐예요? 일하다. Work. 일하다. do work라고 하면 되겠죠? work라고 해도 되지만, do work. 이게 명사로서 일할 수도 있으니까, do work 하면 일하다죠? 여기에 뭐 필요합니까? 전치사? 전치사 필요 없네. 그냥 일하다는 do work 하면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필요 없죠? 그 다음에 I don't have much money 하고 있네요. I don't have. 나안 갖고 있는데 뭘안 갖고 있습니까? 많은 돈은 많은 돈인데 뭐 하기 위한 많은 돈? 그렇죠. 나는 새차살 많은 돈을 갖고 있진 않다. 나는 new car를 buy 하기 위한 much money를 갖고 있진 않다. money는 money인데 어떤 money? to buy a new car 하기 위한 money. 새 차를 사기 위한 돈. 어떤 돈? 새차살 돈.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얘가 그 녀석의 꿈을 만든 뭘 만들고 있다? 것, 어떤 것. 됐습니까? 오케이. 설명이 부실하네요. 두 번째 설명. 비교.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쓸 편지. 편지는 편지인데 어떤 편지? 써야 할 편지. 여러분들 이거 만들 때 쓰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쓰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써야 할 편지는 뭡니까? 네. a letter to write 하면 되겠죠?
그렇죠? 'To write'은 쓰던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시 된 거죠? 어떤 쓰기 위한 편지, 써야 할 편지. 그러면 쓸 종이는 뭘까요? Paper to write. Paper to write on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쓸 연필은 뭘까요? Pencil to write.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지금부터 형용사적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뭐? 살아있네.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을 왜 써야 되는지 한번 볼게. 그럼 이거 하기, 이게 왜 여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느냐? 왜 살아있는가 필요 없느냐? 자, 이거 가지고 뭘 만들어 보냐면, 편지를 쓰다 라는 용어를 만들어 보세요. 편지를 쓰다가 뭐예요? Write a letter. Write a letter. letter. 이러면 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종이 위에 글, 종이를 쓰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내가 종이를 써볼게. 이건 종이를 쓴 거고요. 네. 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오케이, 우리가 나는 쓸 종이가 필요해라는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나는 그러면 종이 위에 글씨를 쓴다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I write on paper.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내가 방금 한 짓. 됐습니까? Write paper는 뭐야? 이거. 이게 write paper라고. 이게 write paper고, 종이 위에 글씨를 쓰다는 여기에 뭐가 꼭 있어야 돼? Write on paper. 해야 되는 거야. 종이 위에 글씨를 쓰는 거죠. paper라고 쓰는 거야? 아니면 종이 위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야? 종이 위에다 글씨를 쓴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on이 왜 있어야 되느냐? 여기는 왜 on이 없어야 되느냐? 자, 여기 on이 왜 있어야 되냐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돼, 이거? Where? 그렇죠,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 돼야 돼. 어디에 쓰니? 종이 위에 써요.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쓸 종이 할 때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paper to write on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위에 것도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표현은 뭐다? write with a pencil. write with a pencil이죠. 그렇죠. with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무슨 뜻이야? 그거를 사용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돼? 어떻게 쓴다? 연필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이게 what에 대한 대답. 자, write a paper, letter 보자 그러면. lett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무엇을 쓴다? 편지를 쓴다. 그럼 여기에다가 what에 대한 대답이면 what에 대한 대답이 명사 뭐야 전치사 앞에 달고 있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전치사가 달면 전부 다 when, where, how, why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써서는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쓸 종이가 필요해요. I need paper to write on 해야지. I need paper to write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나는 뭐 연필이 없네. 나 이름 선생님 연필로 쓰라는데 연필 필요해요. I need a pencil to write with. 얘들 보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이거에 많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살아있네 몇 개만 해볼게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살아있네는 뭐가 있느냐 하면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오케이. 앉을 의자 어떻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chair to sit on. 선생님 앉다가 sit인데 이건 왜 있어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자 의자 위에 앉는다라는 표현을 만들고 의자에 앉는다. Sit on a chair. Sit on a chair 해야지. Sit a chair 하지 않죠. 네. Sit 뒤에 what? Sit 뒤에 어디에가 와야지 무엇이 옵니까? 아니요. 앉는다. 어디에 앉아? 무엇 앉아? 어디에 앉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자라는 말을 의자 위에 다시 말하면 what을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줘야 돼? What을 where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네. 얘가 있어야죠. 그니까 그 다음에 놀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A friend with a friend to play with.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자, 친구랑 놀다가 play a friend야? 어? 뭐 play soccer 이런 건 가능하지. play soccer 축구하다 이거. 네. 저건 play a friend는 뭐 친구를 발로 차면서 보는 건가?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것도 무엇이나 누구가 아니고 어떻게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논다, play, 네. 친구랑 같이 with a friend.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랑 함께 놀다는 play a friend가 아니고 play with a friend죠. 그래서 네. 이와 같은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에서 살아있네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이걸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근데 쉽지 않을걸요. 왜 쉽지 않냐면 sit a chair가 일단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 거야. sit a chair가 맞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sit on a chair지 당연히. 그렇습니까? play a friend가 맞는지 play with a friend가 맞는지가 구분 안 되면 그때부터는 친구랑 같이 노는 거지 친구를 놉니까? 아니요. 친구랑 함께 놀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누구랑 함께는 뭐야? with이죠. 네. ride a pencil. ride a pencil 해볼까? 이게 ride a pencil이고 됐습니까? 보통은 ride a pencil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ride with a pencil. 아, ride on a pencil?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with a pencil. 연필을 사용해서 쓰는 거지 연필이라고 쓰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뭐뭐를 사용하여 위시 필요하다. 전치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가 있다. 됐습니까? 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에서는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뭔 얘기하는 거냐. 자, 여기서 어디서 본 거죠, 이거? 그렇죠? something, anything, nothing이겠죠? 이것도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이런 애들은 다른 형용사가 더 오고 싶어.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말고 그냥 차가운, 뜨거운, hot, cold 이런 형용사를 또 쓰고 싶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만들고 싶냐 하면은 마시기 위한 차가운 어떤 것 뭐 나는 필요로 합니다. 뭐 방금 축구하고 왔어 친구들이랑 어, 한여름에 그렇죠? 그러면 마실 차가운 게 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일단 something이죠. something. 그러면 이건 마시기 위한 차가운 어떤 것, 만약에 이게 없다 마시기 위한 어떤 것 할 때는 그냥 뭐 하면 됐는데 something to drink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cold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콜드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시기 위한 차가운 어떤 것은 뭐다?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말고 만약에 뭐 마시기 위한 차가운 물 이랬어. 마시기 위한 차가운 물은 cold water to drink. to drink는 왜 계속 뒤에 있어요? 야, 두 단어로 돼 있잖아. 됐습니까? 근데 이런 것 얘가 정상이란 말이야. 얘가 정상. 차가운 마실 물, cold water to drink. 이게 정상인데 이 water 꾸며 받는 녀석이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건 옛날에 배운 적 있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녀석들은 형용사가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했으니까 얘들이 something일 때는 이렇게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뭐 문제? 어순 주의하란 말이야. 어순을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 단어를 놓는 순서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Do you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어, 이상. 근데 이 문제 좀 이상하지 않아? 왜요? 얘랑 얘 좀 이상하지 않아? 아, 괜찮아. 왜 괜찮은데? 그렇죠. 권유하는 거죠. 권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 말을 듣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유의 표정이 어떻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뭔가 해서 몹시 목이 마른 것 같은 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Yes, please. 그렇죠. Yes, please라고 대답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묻는 문장인데도 some을 쓴 거죠. 네. 맞습니까? 뭐 그건 뭐 차치하고 something이니까 cold도 뒤로, to drink도 다 뒤로 가서 전부 다 어떤 시가
자, 뭐 to drink가 cold를 꾸민다 이러면 안 됩니다. to drink도 something을 꾸미는 거고 cold도 something을 꾸미는 거예요. 됐습니까? 차가운 마실 것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형용사용법이고요. 이게 1학년용이라서 되게 간단하게 설명돼 있어요. 오케이. 이것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고 있네요. 뭐 기억하다는 다 아시죠? 그러면 스미스 씨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다. KD는 파티에 입고 가기 위한 새 드레스를 살 것이다. 어떤 아이들이 많대요? 야구를 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렇죠. 야구를 하다를 야구를 하는으로 바꾸면 되겠죠. 잠깐만. 얘는 안 되는데. 이걸 좀 뜻을 바꿔줘요. 야구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를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돼. 야구를 하기 위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다. 야구할래요 하는 애, 야구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장의 뜻이 지금 뭐 운동장에 봤더니 막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란 얘기 같잖아. 그러면 이건 지금 이 번지수가 아니야, 이 장문은. 저 야구할래라고 물어봤더니 저요 저요 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 이런 문장입니다 이건. 됐습니까? 그럼 내가 설명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 뜻으로 바꿔서 풀으라고. 됐습니까? 야 야구할래 축구할래 그랬더니 아난 축구 별로 난 야구할래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별에는 독일어를 할수 있는 사람이 얘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브라이언 지금 뭔가 먹을 것을 찾고 있다. 이러고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I have a lot of books. I will read them this week. He has some dogs. He takes care of them. 뭐, takes care of. 아직 모르는 사람 있다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뜻의 말두 가지만 조사해 오세요. 오케이. 리더스뱅크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모르겠다면. She has something new. She has to tell it to you. 그다음에 런던에는 방문할 많은 장소들이 있다. 엘렉스는 그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필요로 했었다. 위에 거는 런던에는 방문할 많은 장소가 있다는 건 런던에 대한 팩트니까 무슨 시제겠고. 엘렉스는 그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딱 봐도 그렇죠. 다음 포커스 59 부사제목입니다. 되게 설명은 간단하게 돼 있네. 자연스러워. 네. 오케이. 투부정사의 부사제목법은 일단 내가 해석으로 100% 하지 말라 그랬지만 일단 쉬운 게 해석이니까 첫 번째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이거부터 해야죠. 뭐뭐하기 위하여 또는 같은 뜻으로 뭐뭐 하려고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뭐를 나타내는 의도라 했습니다. 목적이라 하지 말라 그랬어. 목적어랑 헷갈린다고.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적용법? 부사적용법이 하나 있고 지금 부사적용법의 종류입니다. 종류에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으로 봤을 때 뭐뭐 해서 그래서 뭐뭐 해서 기뻐 뭐뭐 해서 슬퍼 뭐뭐 해서 화가 났어 뭐의 원인 감정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해피 뭐 새드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슨 씨야? 어떤지 그렇죠. 그럼 어떤 씨를 꾸며주거나 설명해주거나 밝히려 그러면 어떤 씨는 뭘 만들어야 돼? 어찌 어떤이죠. 어찌 어떤 있습니까? 감정의 원인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다? 어디 놓기 갖다 놓을 데 없어서 뭐? 결과적으로 결과 작업법.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건 이렇게 돼 있죠?
있습니까? 결과는 5번. 얘들이 부사제곱법이다. 자,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빠진 게 좀 있는데. 자, 일단 to 부정사는 부사처럼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부사처럼?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확실히 부사적이죠.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왜 일찍 일어났니? 게임하기 위하여. 왜 슬퍼하니? 나의 개가 죽어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니까 또 상다리에다가 오줌 싸놨겠죠 뭐. 그니까 예. 헤이 뭐뭐 해서 왜 기쁘니 뭐 가장 이거 제일 사실 이거 제일 먼저 만나봤어요 여러분들 중1 때 만나서 반가워 I'm happy I'm glad I'm happy to meet you 할 때 이거잖아 됐습니까? 애가 막 빵실빵실 웃고 있어. Why are you happy? 그랬더니 I'm glad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기쁘잖아. 됐습니까? 너무 오글오글하네. 됐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엔 확실히 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엔 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얘는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명사도 아니고 암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더니 He grew up it. 그래 어른이 됐다 그것. 이상하잖아. 그렇습니까? 형용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이라면 필수적인 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어떤 뭐 만들어야 돼? 어떤 것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he grew up 할 때 he grew up to be a doctor 할 건데 to be a doctor 앞에 명사라고 뭐밖에 없어? he밖에 없죠. 되게 멀리 있죠. 사이엔 grew up이란 동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형용사적용법도 아니네? 둘 데가 없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사제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얘는 사실은 부사제곱법이 아니고, 긴 두 개의 문장, 엔드가 들어있었던 두 개의 문장, 그냥 후루룩 간단하게 표현한 거라 했습니다. 뭐. 자, 그래서 부사처럼, 동사, 형용사, 부사, 뭐 어려운 말 나와 있네요. 이 뭐 다 필요 없고,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특히, why에 대한 대답이며, 그래서 뭐, 의도, 감정의 원인, 결과 등의 의미 앞에 위에 설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 자꾸 목적이란 얘기는 내가 목적어 명사적용법에 목적어하고 헷갈릴까봐 내가 자꾸 의도로 고쳐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일찍 일어났어? 그렇죠 게임하려고. 무슨 의도로 일찍 일어났어? 게임하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목적이라는 말이 맞긴 한데 목적어하고 명사적용법에 목적어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의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의도 같은 경우에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란 뜻인데 이것도 앞에 설명한 적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는 의도로 라는 경우에만 to 앞에 뭘 쓰거나 in order 또는 so as to so as not in order로 so, 바꿔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바꿔 쓰는 게 아니고 to 앞에 so as not in order를 추가해서 쓸 수가 있고 얘들을 쓰면 안 좋은 점은 말을 더 길게 하거나 연필심이 더 많이 딸지만 얘들을 쓰면 좋은 건 해석할 때 분명해지죠. 다른 이게 명형부 해와라 이랬어 내가 여기에. 그렇죠? 명형부 해와 이게 없어. 이게 뭐야? 이 to는 지우세요. 아, 2를 해도 되고 인오로 2를 해도 된다는 얘기군요. 미안합니다. 2를 해도 되고 인오로 2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Sorry. 자, 근데 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리더스 뱅크 중반에 어디 쭉 나온 문장이라 치자. 그렇죠? 그러면 Sally studied hard to pass the exam 해놓고 이렇게 쭉 꺼놓고 자 1이니, 2니, 3이니, 4니 이러면 아, 그래도 조금 고민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고 어떻게 쓰여 있다면 Sally studied hard in order to pass the exam 하면 선생님이 손을 발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In order에 일부러 못 보게 하면서 얘들아 이거 1, 2, 3, 4 중에 뭐니? 그러면 해 웃기고 막 웃겠죠 니들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 해오래 뭐 이런 걸 아 뭐 이런 걸 분명히 이건 뭐야 이거 앞에 있으니까 이건 뭐뭐 하기 위하여란 말이야. 이걸 쓸 수도 있고 뭘 쓸 수도 있다. In order 대신에 so as to를 쓸 수도 있다. In order 또는 so as to 써서 뭐뭐 하기 위하여 뭐 이 문장은 셀리가 studied hard 했대죠? 네. 그렇죠 셀리가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의도로 열심히 공부했대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 왜 부사적 문법인지 얘기하는 거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했을 테니까. Why did Sally study hard? 왜 열심히 공부했니? 그랬더니 She studied hard in order to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야.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부사적 문법이 되는 거예요. 단어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I'm glad to see you again 나오고 있죠. 네. glad의 뜻이 어떤 기쁜. 그렇죠. 어떤 시니까 비동사 있어야 되겠죠. 갑자기 그 기쁘다가 된 거죠. 그렇죠. 기쁘다 그랬는데 왜 기쁘대요? 너를 다시 보게 왜요? 되어서 뭐에 대한 대답? Why?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y are you glad? 왜 애가 실실 쪼개고 있니? 그랬더니 너를 다시 만났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일단 얘가 무슨 시입니까? 어떤 시죠? 네. 그렇죠. 어찌 기쁜? 너를 다시 봐서 기쁜. 됐습니까? 뭐를 만들고 있다고 봐도 돼 얘는? 얘를 뭘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적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어찌 기쁜? 너를 다시 봐서 기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데 없어서 부사적 용법에 갖다 놓은 결과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잠에서 깼더니 뭐 집이 불타고 있더라 뭐 이런 거. 또 뭐 어른이 됐더니 뭐 유명한 배우가 되어 있더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통 뭐 grew up, live 등의 동사와 함께 쓰인다. Chris grew up. Chris가 어른 됐답니다. 어른 돼서 그 결과 뭐가 되어 있더라? 유명한 배우. Chris grew up to be. 원래는 어떤 문장이냐 했으나 여기는 안 쓸게요. Chris grew up and he became a famous actor. 이거였어. 원래는. 그러면 아 너무 길어. 뭐 제일 먼저 없앨 수 있는 거 반복 주어 생략해 보려. And 여기까지 좋아 그래. Chris grew up and became a famous actor. 아 근데 and도 없애고 싶은데. 아 그거 건들지 말지. 아 그거 건들면 안 되는데. 얘 건들면 왜 안 돼? 얘가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왜 안 되냐면 지금 뭐가 연달아 두 번 나오고 있는데 동사가 두 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연결해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아 난 그래도 얘 없애고 싶은데. 아 그래? 전 그러면 내가 뭐의 의미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란 뭐만 갖고 있고 의미만 갖고 있고 뭐의 일치를 안 시켜도 되는 시제의 일치 따위 생각할 필요가 없는 뭔가로 바꿔라. 그래서 to be 또는 to become 뭐 be a doctor나 become a doctor나 결국 똑같은 얘기죠.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 famous actor 유명한 배우 된다는 얘기죠. become a famous actor나 be a famous actor나 전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to be a famous actor 이렇게 줄여놓은 것이 결과적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의미를 여기에 뭐인지 의도인지 감정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그 다음에 present의 뜻 여러 개 하나 둘 세 개 오랜만이죠. 답은 저 어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한 적 있죠. 그쵸. 사람 뇌가 최소한 5~6번 정도는 반복해야 돼. 그쵸. 그 시험 기간 되면요 참 특이한 애들이 있어. 뭐 기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기가나 사회나 뭐 이런 거. 또 뭐 과학도 가끔 막 그러면은 암기 과목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시험 기간 다 돼가지고 한 뭐 한 3~4일 전에 이제 뭐 기가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봤지 뭐 이러면 아니요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막 이러고 있어. 대단하다 너. 머리가 되게 좋거나? 되게 안 하거나. 그러니까? 암기 과목은 아무리 천재라도 어떻게 한 번 보고 시험을 칠 수가 있어. 그렇지. 한 2~3번 정도 봐야 되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야, 2~3번 정도 봐야지. 아, 선생님, 뭐, 이제 뭐 시험 범위 나, 이제 시험 범위 나! 이러면 딱 때리는 거죠. 왜요? 그쵸? 왜? 시험 범위 나와야 그때부터 공부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야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미리 지난번 시험 쳤는데 다음부터일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돼? 아요? 알아서 다 하고 있죠? 아니요.
저희 시험을 안 쳤어요. 그렇죠. 하여튼 뭐 수능 평가 하잖아 그래도. 수능 평가 대충 쳐요. 대충 뭐 까질 거 그치. 저희 시험을 대충 쳤더라고요. 아쉽다. 자, 요 50, 50, 50이죠, 여러분들? 반영 비율이? 50, 50, 50 아니에요? 아, 55, 33, 33이죠, 3. 왜 33이에요? 1학년 33%, 2학년 33%, 3학년, 네. 그렇게 아니에요? 2, 3학년 50. 2, 3학년, 니들 수행평가도 다 되잖아. 1학년 때 거도. 거기만 좋긴 하는데, 왜? 생기 후에만 잘 못해. 쌤한테 물어봐야 오케이. 그다음에 B. They went out to play basketball. She was pleased to win the game. The old man lived to be 96 years old. 뭐라고? 96 years old. 96. We are going to Scotland to meet our friends. 자, 여기서는 뭐 해오냐면은 여기에 이 친구 있죠? 그래서 이거 제발 아니야? 제발? 아니에요. 물론 제발이란 뜻 어디 아니에요. 제발도 되죠. Please help me 할 때 please. 그것도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 꼬라지 please와 같은 꼬라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뭐로서의 뜻이 있고 동사로서의 뜻이 있고 그 녀석과 그 다음에 또 이 세 녀석에 대한 얘기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went to the supermarket in order to buy some milk. Emily used the internet to do her homework.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다.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갔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 과거죠. 그쵸? 일요일 날 있었던 일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왜 그 소식을 들어서 뭐 했다? 화가 났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현재 시제. 딱 봐도 과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만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 투부정사의 용법 한번 구분해 볼 거예요. 생각하고 계세요. It is time to go there. I'm ready to go there. 명형부 해보단 말이죠. It is time to go there. I'm ready to go there.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It is time to go there. I'm ready to go there. 자, 일단 무슨 뜻인지부터 보자. It is time to go there는 거기에 갈 시간이다. 그렇죠. 거기 갈 시간이다. 네. 그러니까 그럼 I'm ready to go there는 난 그곳에 가기 위한 준비가 됐다. 거기에 갈 준비. 거기 갈 준비가 됐다. 그렇죠? 그럼 위에 거는 무슨 조용법이게요? 형용사적. 형용사 조용법이다. 밑에 건 무슨 조용법이게요? 형용사의 용법이지.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거기 갈 준비. 그렇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거기 갈 시간. 여러분들 내가 미리 너무 경고를 줘서 눈치를 챘군요. 오케이. 얘를 해석을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해석을 쓰면 나는 거기에 갈 오케이. 둘 다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렇게 해석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둘 다 뭐처럼 보이냐면 용법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둘 중 하나는 형용사 용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애초에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용법을 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통 이제 여러분 1학년들 가르쳐 보면은 다들 해석 가지고 해요. 해석 가지고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되니까 이건 명사야.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해석되니까 형용사야.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석되니까 이건 부사야.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되니까 부사야. 뭐 자라서 뭐뭐 자라서 뭐뭐뭐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자라서 뭐 간호사가 되었다. 그래서 뭐 별관에 이건. 그러니까 물론 부사야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둘 다 보면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형용사적용법을 보이는데 얘는 형용사적용법이 아니야. 부사적용법이 맞아. 근데 왜? 거기에 가기 가려고? 자, 핵심은 바로 얘와 얘들이 갖고 있죠. 여기 힌트 줬어. 얘들이 뭐 어쨌는데? 타임은 명사고, 레디는 동명사. 오케이. 레디가 무슨 뜻인데? 준비된. 그렇죠. 네. 준비된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명사야. 명사를 뒤에서 뭐 해주고 있어? 시간은 시간, 넌는 시간,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 거기에 갈 시간. 어떤 타임, 거기 갈 타임. 이게 명사야. 근데 ready의 뜻은 준비된 거. 네. 그렇죠? 준비된이야. 네. 그럼 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어.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나는 어찌 어떤 상태가 됐단 말이야. 나는 어찌 어떤 상태, 거기에 가기 위한 준비가 돼.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왜 형사적용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우리말 해석은 얘를 지금 뭐로 해석하고 있어? 명사. 명사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준비된 나는 거기 갈 준비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잖아. 네. 마치 우리말 해석은 얘가 명사처럼 해석되지만 영어를 봤더니 얘는 절대로 명사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어떤 것이야, 어찌 어떤이야. 어찌 어쩌. 이건 어떤 것이잖아. 네. 근데 얘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래서 얘는 무슨 우리가 부사적용법. 그래서 어찌 어찌 이를 보고 지금 이 책의 부사적용법에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찌 어떤입니다. 어찌 어떤. 자, 어찌 어떤들도 몇 개 보여드릴게요. 'The story is hard to believe.' 뭔 소리야? 그 이야기는 믿기 어렵다.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믿기 어려운. 이 부사적용법과 부사적용법. 왜?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어떤. 그 이야기는 어찌 어떤 이야기라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적용법 중에 뭐도 있다? 어찌 어떠한을 만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도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날이 한글날이죠? 어? 맞네요? 그렇죠. 아 행복해라. 그렇다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걸 찾고 요걸 누른 다음에 요걸 누르고 뭐하냐 도대체. 네, 근데 이거 다음 시간에 지금 가자. 네? 다음 시간에 워크 몇 개 하자. 응, 당연하죠. 네, 뽑아야. 응? 네, 뽑아야. 뭐야, 뽑기 뭘 뽑아? 이게 뭐 인형 뽑기 가게인지 아니야? 뽑기 뭘 뽑아? 지금 이거 해요? 어? 뭐, 뭐 하고 계세요? 집 가고 싶다. 나도. 왜 나는 집을 못 가는가?
오케이, 포커스 60. 규현이가 나를 참 이렇게 참 흐뭇하게 쳐다보는데 역시 우리 선생님 열심히 가르쳐주신다. 아닌가? 선생님 착각인가? 직감사람인데 커 아파.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란 뭔데? ing 그리고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갖고 명사처럼 쓰이게 된 거예요. 그쵸. 그니까, 모든 동사에는 뭘 철퍼덕 붙일 수, 와, 숟가락만 흔들고 있네. 모든 동사에는 끝에 ing를 붙이고, ing 붙이는 방법은 거짓말하다, lie. 예, ing 붙이면, lie. 어떻게 쓰는데, lie.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네. 그렇죠. 자르다, cut. 에 ing 붙이면, cutting. 그 다음에 공부하다 study. 예, ing 붙이면 y를 i로 고친 다음에 ing 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딱 밥 맞죠? 네. 그렇죠. y로 끝나는 거 아무 상관없어. y를 i로 고치는 건 s를 붙일 때 규칙이야. 오케이. y로 끝나는 거든 뭐든 그냥 y로 끝나는 거 뭐 자음 플러스 y든 모음 플러스 y든 상관없이 그냥 ing 붙이면 되고요. 얘는 됐습니까? 뭐 이런 규칙들 배웠죠? 네. 됐습니까? e로 끝나면 e 빼고 ing. 그래서 오다 come. ing 붙이면 com ing. 네, 이렇게 쓰는 놈들 내가 몇 놈 봤더라. 아니에요. 됐습니까? com ing. e로 끝나면 e 빼고 ing. 자, 인데요. 이 ing 붙이면 우리가 선생님 리더스 뱅크 하면 맨날 ing만 만나면 번호 몇 개 써요? 그렇죠. 두 개죠. 1번이냐 2번이냐. 사실 ing 붙인 건 여러분들이 먼저 봤나 본 뭐도 있지만, 그렇죠, 현재 분사라고 쓰고 뭐뭐 하는, 그렇죠, 마치 뭐가 뭐 된 걸 얘기한다 그랬어. 동사가 뭐 된 거, 이거는 동사가 형용사 된 거, 이 뜻도 있지만 뭐뭐 한 것 해서 이거는 동명사. 그래서 이 뜻으로 쓰인 것들 위주로 여기에서 지금 다루겠다는 겁니다. 동명사 현태에 나와있죠. ing 붙이는 거고 뜻은 뭐뭐 하는 것 됐습니까? 뭐뭐 하기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해석하고, 동명사는 동사의 의미나 성질을 그대로 가지면서 문장에서 뭐의 역할을 한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travel by train is fun은 틀린 문장인데, travel by train의 뜻은 뭐예요? 기차 타고 여행하는 것은 재밌다. 네? 기차로 여행하다죠. 지금 기차 타고 여행하다죠. 그럼 지금은 travel by train is fun 하면 기차 타고 여행하다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차로 여행하다를 반드시 기차로 여행하는 것. How was your test today? 못 쳤다. 오케이. 기차로 여행하는 것은 재미있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차 타고 여행하다를 기차 타고 여행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뭐도 있어? Train is fun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어로 사용됐으니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주어로 사용됐으니까 둘 중 뭐만 가능해? 둘 다 가능해요. 그렇죠. 안 낚이네. 됐습니까? 둘 다 가능하다 그랬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동명사 요 부분만 설명할 거예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하고, 누가 하는 역할, 또 명사 it이 하는 역할 또 얘기한다면서. It is good. My hobby is it. I enjoy it. 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단 말이죠. 못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끊어 읽기 먼저 할게. 깨끗한 물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거 안 만기로 봤자.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drinking clean water. 이게 바로 깨끗한 물 마시는 것이죠. 안 만기로 봤자. 이 대답 듣고 싶어. It's very important. 무엇이 매우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drinking clean water is very important. 깨끗한 물 마시는 건 매우 중요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what에 대한 대답. is로 바꿨을 수 있고 what에 이거 아까 어디서 많이 봤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대용법 할 때 똑같이 했고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to drink clean water is very important. 해도 되는데 to drink clean water is very important를 영어로 쓰는 놈들이 별로 없진 않죠. 살짝 없다. 살짝 없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더 많이 쓴다라고 배웠어? It is very important to drink clean water. 이렇게 한다라고 배웠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 가주어, 진주어. 또 하는 것이 나왔죠. My job is decorating flowers. 그러면 decorate의 뜻이 뭐였는데? 장식하다. 근데 decorate flowers는 꽃을 장식하다죠. 근데 저 decorating flowers 하면 decorating flowers만 들고 오면 꽃 장식하는 중인도 되고 꽃 장식하는 것도 되는데 My job is decorating flowers란 문장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job? 그죠? What is your job? 네 직업 뭔데? Decorating flowers, 하? 것이다. 이 경우에 to decorate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거 두 개는 아무 제한 없이 to do와 doing을 모두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목적어는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enjoy 종족인지 like 종족인지 want 종족인지 try 종족인지 구분하겠죠. 여기 지금 뭐가 보이냐면 finish가 보인다. 대표적인 누구 종족이야 이거? enjoy 종족이 뭐래? 막 나오는데 지키는군요. enjoy doing 하듯이 finish 주행한다. 저스틴이 뭐 했다? 끝마쳤다. 무엇을? reading the cookbook 하는 것을. 안만 길어봤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Justin finish? 무엇을 끝마쳤니? 말이죠. What did he finish? 했더니 he finished it. 그거 끝마쳐서 뭐? reading the cookbook 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inish는 대표적인 enjoy 종족입니다. want랑 정반대되는 종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I'm interested in studying Roman history. 나는 관심 있는데 뭐에? 로마 역사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있답니다. 자,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도 안만 길어봤자 뭐를? 명사를 뭐로 가질 수 있어?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죠. 난 그것에 관심 있어. I'm interested in it.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는 항상 동사가 오고 싶으면 꼭 뭐의 형태?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된다. Studying Roman history 하는 것.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 건데요. 이건 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죠. 여기 못 빠졌어요. Continue. 그렇죠. Continue 빠졌고 Hate도 빠졌네. 그 다음에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learn to do. 여기 뭐가 빠졌나요? fail. 오, fail 기억나나요? fail to do 또. 아, 그 would like. 오, would like. 오. 사람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면 어, 뭐? promise. 어, 또. mean. choose. 오. decide. 1로 시작하는 거, 1로 시작하는 거. 익스펙트.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ing만 좋아하는 애들은 enjoy, do, want to do, 뭐, would like to do 하더니 enjoy doing, finish doing, avoid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얘들 또 누가 있는지 모아서 얘기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너에 있는 거 구해하시고요. 아, 그냥 못 가는구나.